정영진 축의 미미크로. 네, 정영 씨. 네. 우리 둘이 방송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지겨울 때도 좀 됐죠. 하지만 네. 아, 물들을 때 놓쳐야죠. 네, 또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네.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면서 이게. 근데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네. 저야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최욱 씨 같은 경우는 1차 산업혁명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아, 1차에서 많이 딱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까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이제 주 타겟층이 네. 안철수 대표. 그분을 통해서 이 단어를 네.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죠, 잡혀있지가 그렇죠. 않아요. 아, 그래서 사실 저희만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 거는 그 누구도 네.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러 준비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미미클럽인데 네.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미미클럽. 네. 미리. 그렇지. 그렇죠. 미리 예. 만나본 예. 미래.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 방송과 함께 한다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거기에 발맞춰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스튜디오부터 네. 너무 미래스러워요. 이런 거 처음 봤어. 네, 마치 그 영화 속에 들어와 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여기서 네. 막 손 막 이렇게 뭐 하면. 그렇죠. 막 이렇게 막 움직일 것 같고. 네. 뭔가 지금 미래스럽고. 네. 영화 속 공간에 들어와 있는 듯한 네. 이 장소가 바로 미래를 응집시켜 놓은 네.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이름하여 티움이라는 공간입니다. 아,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요게 이제 대한민국 대표적 네. 기업이죠. SK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역시 네. 미래를 네.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군요. 네, 네. 저희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좀 쑥스럽다.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저희는 항상 소상공인과 함께 해왔었는데 네. 아, 너무 갑자기 급성장했네요. 네. 네. 아, 특히 이제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그 과정에서 저희 둘만 하기에는 조금 심심하다. 네.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싶어서 저희가 보조 MC분 한번 또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보조 MC의 피부가 정말 배국 같습니다. 뽀얗고. 아유, 좀 티가 네. 한 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잡티 없는 우리의 여신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팅커벨? 안녕하세요. 정영진 씨랑 안녕하세요. 우리 여신님께서 인공지능 스피커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모두 다 알아들어서 우리가 시키는 혹은 우리가 주문하는 모든 것들을 이 스피커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제 운세 좀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 최욱 씨의 오늘의 운세. 네. 팅커벨, 오늘 운세 좀 알려줘. 당신의 오늘 운세를 알려드릴게요. 제발.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연락해보세요.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나 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라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최욱 씨가 집에 전화 안 한 지가 언젠데. 야, 누구한테나 다 될 만한 거를. 이게 오늘의 운세니까. 아유, 정말. 혹시 우리의 그 불금쇼 네. 팟캐스트에 정말 모를 수 없는 네. 불금쇼도 알고 있을지 한번 그럼 질문을 좀. 야,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팅커벨, 불금쇼 팟캐스트 틀어줘. 정용진 체육의 불금쇼 시즌2. 도전을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방송.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팅커벨 잠깐 만나봤고요. 중간중간에 네. 우리가 또 보조 MC의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4차 산업혁명, 진짜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얘기해 주실 전문가가 좀 필요합니다. 네, 진정한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한국의 네. 아인슈타인으로 불리고 있지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산학협력 교수님, 윤종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바로 또 학위를 봐야 되거든요. 네, 우린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벌.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학교. 스탠포드 대학에서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아, 스탠포드? 네. 아, 그러면 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 됐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또 근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턴. 아, 인턴은 아니었고요. IT 네. 컨설턴트로 페이스북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뭐, 야후. 야후 지금 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1등 공신입니다. 아, 제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에스더스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탈출하는 네. 게. 그 실리콘밸리에서 IT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죠? 네네. 네. 어, 주로 어떤 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IT에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IT 시스템을 설계하고, 네. 그걸 구현하고, 운영하는 그런 IT 컨설팅 일을 이제 했고요.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여러 페이스북이나 야후나 또는 핀터레스트 이런 여러 가지 회사에서 죄송한데 핀 뭐라고 하죠? 핀터레스트라는 네, 회사가 있습니다. 네, 좀 삼가주시기 네, 바랍니다. 뭐 알아듣게 하셔야죠. 네. 핀터레스트도 못. 아 나는 알지. 아 이거 참. 저 IT 전문가시지만 이런 공간 혹시 와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최첨단으로 꾸민 공간. 이거는 미국에도 없지. 페이스북에도 없을 거야 이거. 처음입니다 저는. 그 미래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공간인데요. 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재밌습니다. 아, 네. 아 저희 또 다 보고 왔어요. 네. 아, 그걸 안 보면? 저는 저만 본 줄 알고. 네. 네. 그걸 안 보면 여기 앉을 네. 자격이 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 알고 계신 혹은 뭐 예측하고 계신 미래의 모습과 오늘 여기서 이제 구경하시니까 여기에서 구현해 놓은 이 모습이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좀 있습니까? 어, 그럼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일단 없고요. 네, 단지 실제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들은 많이 그 구체적으로 구현이 된 장소인 것 같아요. 네. 네.